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주의 종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갈렙 그리고 다윗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제자는 첫째,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충성을 다한 후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의 길을 온몸으로 잘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초기 교회를 책임지는 든든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03일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 여리고 근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나병 환자 10명, 바리새인, 어떤 관리, 한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대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에서 바라보며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은 후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역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 실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마지막 날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며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날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로세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있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집착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두 가지 비유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전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며 또한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가르치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후 인과율은 인간 삶의 중요한 바탕이지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의 본체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